끝난 거예요 이거? 엄마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 이것이야말로 삶의 성경 배워야지 않겠어 먹을 양식을 찾아서 떠나는 선물이란 이름 가득 찬 지하철 상행선 근데 우리 저기 개인기가 있으시네요 개인기가 마이크로 이제 백구동 소리를 이게 어디서 이거 귀한 개인기거든요 자 마이크로 백구동 소리를 쎄쎄 이거 뭐야 아니 저 뭐야 아니 뭐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조세! 아니 뭐 하는 거야? 아니 조세 그 뭐 하는 거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락 공연을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해요? 이게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열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아니 근데 병철 씨가 하시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될지 모르겠네 해보겠습니다 네. 이런 겁니다 형도 한번 이게 예, 이게 굉장히 저 개그맨들은 원래는 좀 기백게 이게 원래 개그맨 한현민 씨가 저와 같이 옛날에 노래방 갔을 때 처음으로 이거 뚜껑을 열더니 이거를 아 원조가 거기 있었고 아 원조 그분이 하면서도 몰랐네 끝난 거예요 이거? 가끔 노래방도 가십니까? 아 노래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아 그 뭐 노래방 가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부르는 노래가 좀 있어요. 랩 같은 것도 가끔 하고요. 어 랩을 하죠. 네. 어떤 랩을? 벅살림의 밥값. 밥값. 네. 어 있네 밥값. 언제나 박자를 놓칩니다. 예, 요건 이제 전주. 예. 넌 나를 따뜻하게 해줄 넌. 돈이 없을 땐 하나님 손자라도 일해야지 고픈 배는 채워야지 않겠어 엄마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 이것이야말로 삶의 성경 배워야지 않겠어 먹을 양식을 찾아서 떠나는 선물이란 이름 가득 찬 지하철 상행선 어디로 가든지 하루를 잘 보내고 편안히 눕길 빌어 오 잘하시다 오 근데 오 잘하시네요. 아 진짜요? 네. 아니 이게 아니 나 조금 전에 옆에서 들을 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듣고 아니 왜냐면 넉살 씨가 이게 박자가나 리듬감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이걸 딱딱딱 맞추시네요. 아 이게 랩을 또 좋아하시네 김명철 씨가. 듣는 거를 좀 좋아하고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.